안녕하세요, 레이메이커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기하 변속에 대한 걸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수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주행을 하면서 뭐 속도나 상황에 따라서 이제 계속 운전자가 기어를 변속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기하 변속을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운전을 꽤 오래 수동 운전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그렇게 하시는 경향이 있는 분들이 종종 계신 것 같은데, 자, 습관적으로 변속을 한다는 얘기가,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RPM을 조금 더 다양하게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드렸던 말씀처럼,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한 단에 이제 고정을 시키고 조금 더 힘을 내거나 아니면 또 그 단에서 고정이 돼 있을 때 악셀 페달에서 발을 땜으로 인해서 이제 엔진 브레이크가 걸려서 자연스럽게 이제 차간 거리가 유지가 되는 이런 식의 주행 방법을 사용을 하지 않고, 이제 어느 정도 RPM만 되면 도로 상황에 상관없이 약간 본능적이게 되는 거겠죠. 기어를 또 올려주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힘이 빠지고 또 엔진 브레이크를 조금 덜 사용하게 되는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주행을 하는 상황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사실 기어를 단수를 고정을 시켜놓고 악셀 조정만으로 차간 거리를 주행을 하는 것이 더 운전을 하시는데 좀 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효율적인 방법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고단으로 하면 빨리 바꾸는 것이 자동차 연비 측면에서도 저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실제 도로 주행을 하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 정도 지금 한 10km 정도, 12, 13, 뭐 이 정도 속도에서는 저는 지금 RPM이 한 2000 정도 가까이 올라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기어가 1단에 그냥 계속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주차장 뭐 혹은 이 정도 속도로 서행을 하는 뭐 그런 구간이 나온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는 거의 2단으로 바꾸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2단을 먼저 바꿔가지고 주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주행을 하진 않고 일단 고정시켜 놓고 가는 편이고요. 이제 주차장 출구가 되겠죠. 여기 이제 좌측 오르막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여기서도 저는 1단으로 그냥 계속 속도 조절을 하면서 올라갑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기어는 계속 1단에 고정이 되어 있고, 제 왼쪽 발도 그냥 풀레스트에 편하게 올려져 있어요. 이런 편이 악셀을 훨씬 가볍게 밟으면서 주행을 하는 게 수월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자, 물론 이제 수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1단에 기어를 고정시켜 놓고 조작을 하게 되시면 아무래도 이게 이제 자동 변속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 악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죠. 1단 기어비가 차가 가장 힘을 내야 되는 어떤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되게 악셀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이런 것들은 수동 변속기를 안 타보신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테고 자동 변속기와는 비교를 하기 좀 힘들 정도의 예민함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악셀에 거의 살짝 발을 올려놓거나 아니면은 약간 밀어줬다가 다시 떼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은 이제 이게 거의 무슨 뭐 전기차와 같은 반응성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물론 예민하긴 한데 이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거쳐가는 구동계통의 어떤 장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식 스로틀의 뭐 어떤 특징이기도 하겠고요. 이게 이제 바로 직관적으로 반응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사이에서 악셀 조작을 통해서 약간 속도를 좀 조절을 해주는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 차의 악셀 반응에 좀 익숙해져야지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살짝 밀어주고 한 타이밍 먼저 발을 떼주거나 뭐 이런 동작들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기어 변속을 하실 때 이거는 뭐 수동, 비단 수동뿐만이 아니라 뭐 어떤 차를 모셔도 똑같은 부분이지만 시야를 좀 넓게 가져가시는 게 좋고, 특히 수동 같은 경우에는 이 변속 타이밍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앞선 도로 상황을 재빨리 파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기어를 고정시켜 놓고 갈 상황인지 아니면은 좀 올려주면서 계속 가속을 이어나가야 되는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이
일반 시내 주행을 할 때는 뭐 앞차와의 거리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 멀리 보이는 신호의 변경이 어떻게 될 건지, 또 도로 구성이 어떻게 돼서 아, 이 정도 타이밍에는 신호가 바뀔 것이다 라는 뭐 어느 정도 예측, 이런 것들은 이제 운전을 좀 오래 하시면은 웬만한 그런 감은 생기시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에 대한 감 말고 실제 도로 신호 체계나 차량 흐름에 대한 감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동원을 해서 이제 운전을 하시면 이게 처음에는 생각을 좀 하고 물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단수에서 고정을 시켜놓고 갈 건지 아니면은 고정시켜놓고 이제 가다 보면은 이 RPM이 계속 올라가거나 아니면 높은 RPM에서 주행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좀 이 소음에 대한 불쾌함이나 뭐 이런 것들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게 될 텐데 이제 그런 상황들을 좀 최소화하면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아 지금 내가 고단을 좀 올려줘야 될 필요가 있구나 아니면은 아 단수를 변경하지 않고 조금 더 가속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판단이 서야 되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도로 흐름이나 신호체계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게 훨씬 더 뭐 완성도 있는 그런 주행을 하시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제가 2단으로 계속 가속을 하고 있는 이유는 앞차와의 거리, 지금 앞차와의 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제 시야에서 봤을 때는 이 앞차하고 그 앞쪽에 지금 포터 지금 차를 변경을 했는데 포터에 약간 지붕 정도까지는 보였어요. 근데 이제 그 앞차가 안 보이는 상황이다 하면은 조금 더 거리를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거리를 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금 3단으로 주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여기서 앞차가 좀 빨리 멀어진다 라는 상황이 오게 되면 3단에서 제가 악셀을 더 깊게 밟는다 그래도 RPM이 지금 2000 미만이기 때문에 쉽게 가속이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단을 고정을 하고 조금 더 갔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한 파악이 이제 이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나 신호체계에 대한 파악하고 이제 맞물려서 내가 기어 변속을 할 것인지 기어 변속을 조금 이따가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결정을 짓는 선택 요소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이제 1단을 놓고 출발을 하게 될 텐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단 놓고 출발을 할 때 지금 앞에 있는 차 이 탑차가 이 높이가 있기 때문에 이 탑차 앞쪽에 있는 차나 신호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제 기준에서는 전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좀 동원할 수 있는 어떤 감각이 어떤 게 있냐면 지금 1차로 같은 경우에는 좌회전 차로고 지금 2차로부터는 다 직진 차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앞차의 앞상황은 안 보이지만 옆차들이 있죠. 같은 직진 차로에 있는 차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보고 아 신호가 바뀌었구나 라는 걸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구나 라는 것도 예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로 앞이 막힌 상황인지 라는 것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항상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앞차만 보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데 그런 이유들이 이렇게 좀 넓게 도로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어떤 속도 조절, 특히 자동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뭐 속도를 줄일 때는 그냥 브레이크만 밟으면 되는 문제지만 수동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줄여나가는 단계에 있다가 또 가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습관적으로 내가 고단으로 이제 바꿔버리면 가속을 이어나가야 되는 상황이 매끄럽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변속에 대한 어떤 기준을 조금 세워두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단으로 제가 계속 가속을 하고 있죠. 앞차랑 거리 맞추면서 악셀에서 발 떼고 그 다음에 좀 멀어지면 다시 악셀 밟아주고 제가 지금 2단에 변속되어 있고 3000rpm 가까이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속을 하려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000rpm 정도가 됐고요. 자, 이렇게 변속을 하고 만약에 이 상황에서 2000rpm 밑으로 떨어질 정도로 속도가 좀 떨어졌다 하면 저는 아마 다운시프트를 할 거예요. 간격을 맞춰야 되니까. 자, 그리고 지금 비가 또 내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적당히 앞차와의 안전거리 유지를 하고 자 지금 앞차에 제동등이 들어와서 제가 서서히 또 감속을 한 측면도 있지만 옆차들 지금 옆에도 지금 포터가 있고 그 앞쪽에 소나타2 구형 소나타가 있는데 그 차의 제동등까지도 저는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앞에 신호가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는구나 이제 감속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고속 주행할 때도 물론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야 되겠지만 이제 시내 주행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뭐 다른 차들의 움직임도 있지만 이제 신호 체계라는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특히 좀 복잡한 교차로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앞차의 움직임만 보고 가다가는 이 교차로에서 특히 지금 출근 시간인데 정체 상황에 맞물리거나 하게 되면 본인이 의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꼬리불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앞차는 뭐 지나가거나 아니면은 교차로 거의 끝부분 지나가서 끝부분에 멈추게 되는 상황일 수 있지만 내가 앞차만 보고 가게 되면은 그 앞에 신호가 바뀌는지 어떤지를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앞차 꼬리를 물고 가다가 교차로 한복판에 정차를 해버리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피하고 피하는 방법으로서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좀 시야를 넓게 가져가시라 이제 그 부분을 좀 유의해서 운전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도 한 40km 정도 2000rpm 조금 넘어간 상황인데 저는 그냥 상단에 고정시켜놨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브레이크 등 이렇게 짬짬이 들어와 있는 차들이 많이 있는데 이유가 신호가 지금 주행신호긴 한데 앞에 과속 방지 카메라가 있게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이 카메라 때문에 속도를 차들이 줄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차뿐만 아니라 옆차를 같이 봤을 때 내비게이션에서도 물론 안내를 해주긴 하지만 그 전에 한 발 앞서서 파악해 볼 수 있는 이제 장점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제가 뭐 지금까지 주행을 했었던 도로는 그래도 좀 잘 다니고 아는 도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제가 흐름을 잘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초행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생각했었던 것과 좀 다르게 신호체계가 움직이거나 아니면 신호체계는 뭐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 시간대에 어떤 차량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게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더 여유를 많이 두고 운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안전거리도 좀 더 유지를 하고 지금 비가 오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뭐 정체도 맑은 상황에 비해서는 조금 더 생기고 그리고 노면도 아무래도 조금 더 미끄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안전거리 좀 유지에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고요. 뭐 저속으로 주행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나의 어떤 부주의나 실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차들의 부주의나 실수에 대비하기 위한 측면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평소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앞차와의 거리를 뭐 어느 정도 뭐 예를 들면 시내 주행할 때 한 40km에서 60km 사이 정도 나면은 뭐 차량 한 두 대분 정도 유지를 하고 주행을 한다 하면은 비가 올 때는 한 두 대분에서 세 대분 정도까지도 조금 여유를 두고 주행을 하시면 좋고요. 자, 이게 이제 특히 서울처럼 이런 대도시에서 운전을 하게 될 때는 세대까지 이제 거리를 유지를 하고 주행을 하게 되면 계속 내 앞쪽으로 차가 끼어드는 그러니까 양보를 위해서 뭐 한두 대 정도는 양보를 해줄 수 있지만 이게 이제 계속 거리를 벌리게 되면은 내가 또 이제 옆차를 끼워주게 되면 그 차와의 거리가 또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고 이게 결국은 신호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는 걸 한 두 번 정도 받고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 거리 간격 유지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지는 부분인데 이게 이 역시도 습관적으로 기어를 고단으로 자꾸 바꿔버리는 어떤 이런 운전 패턴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앞차와 거리가 뭐 한 3대 이상으로 벌어졌다. 그래서 옆차가 들어오고 이 차는 보내주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거리 유지를 해야 되는데 자, 거리 유지를 하기 위해서 악셀을 밟아도 지금 기어가 9단에 물려있는 상황이면은 그만큼 빨리 가까워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서 지연 시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차는 보내주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앞차와 거리를 좀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차 보내주고 가속을 해야 되겠다라는 타이밍이 가속이 안 돼서 다른 차들이 줄줄이 막 끼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너무 가까워지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고 그 상황에서 뭐 4단으로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3단 상황이었다면 브레이크 살짝 밟은 다음에 다시 악셀을 뭐 밟아도 되는 상황일 수 있지만 만약에 4단에 기어가 물려있는 상황이다 하면은
다시 3단으로 낮추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2단까지 낮춰서 가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동작에도 더 많은 어떤 그런 더 많은 동작이 들어가게 되고 불필요한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어떤 간격 유지를 하는데 실패를 한 거죠 한마디로. 출퇴근길 뭐 수동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뭐 얼마나 지금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 말고요 이 정체 상황에서 운전 수동 운전을 해보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뭔지 아실 거예요. 이건 뭐 자동 변속기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뭐랄까 이 가속을 하다가 이제 감속을 해요. 감속을 하는데 요즘 자동 변속기들은 뭐 좀 똑똑해져가지고 기어를 유지를 하는 어떤 그런 패턴들도 잘 학습을 한다고는 물론 하지만 뭐 요 정도의 저속 상황이다 하면은 이 저속 토크가 좋은 차량을 타고 계시지 않는다 하면은 이 브레이크를 밟아서 감속을 하다가 앞차가 갑자기 좀 빨리 멀어질 때 그걸 다시 가깝게 따라잡기 위해서는 악셀 생각보다 깊이 밟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고단에 물려 있으니까. 많은 차들이 이제 연비 위주의 세팅이 되다 보니까 뭐 물론 이제 스포츠 모드로 바꾼다던가 뭐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매번 그런 상황 때마다 이렇게 모드 바꿔가지고 주행을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동 변속기가 가지는 장점을 최대한 이용을 하시면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수동 변속기에서는 적절한 기어 단수만 선택을 하고 있으면 자동 변속기가 그렇게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다시 악셀을 좀 깊게 밟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기어 고정시켜 놓은 채로 악셀에서 발을 좀 떼줬다가 자연스럽게 엔진 브레이크가 걸려서 감속을 했다가 다시 악셀을 밟아서 가속을 하면 그렇게 주행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편하게 브레이크 없이도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런 방법들은 수동 변속기만의 어떤 장점을 차이점이죠. 수동 변속기만의 어떤 차이점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주행을 하는 와중에 히렌토 같은 것들을 같이 사용을 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출발 타이밍을 이제 잡는 데 있어서도 제가 하나의 팁을 뭐 알려드리자면 이제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값이 지금 저렇게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는데 차가 움직이잖아요. 여기 물론 약간 내리막이긴 하지만 그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차가 움직이는 상태입니다. 이제 클리핑 상태라고 얘기를 보통 하는데 이제 그런 상태인데 이제 수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내리막이 아닌 경우에는 뭐 중립 상태에서 브레이크에서 발만 뗀다 그래서 차가 움직이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정말 익숙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자동 변속기처럼 바로 출발을 할 수 있지만 기어 변속을 하거나 아니면은 반클러치를 연결해서 차가 조금 움직이는 시점까지의 지연 시간이 약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주는 방법으로 옆차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기 시간을 조금 가져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앞쪽에 신호 걸리게 되는 상황이 오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침 신호가 걸렸으니까. 자, 여기서도 지금 앞쪽에 신호가 걸려 있으니까 굳이 뭐 4단으로 바꿔서 갈 필요는 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적당히 엔진 브레이크 밟으면서 나중에겠다. 바로 바뀌었네. 자, 지금 기어면서 한 번도 없이 계속 그냥 3단 고정해서 제가 악셀 조작만 해서 차간 거리 유지를 하고 있죠. 만약에 앞차랑 좀 더 빨리 가까워져야 되겠다 하면은 이렇게 뭐 주행을 하겠지만 지금은 뭐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한 거고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이렇게 주행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신호가 걸리는 상황이 오면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르막이니까 계속 그냥 단을 고정을 하고 갑니다. 지금 자동 변속기 차들은 감속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마 다 보이실 거예요. 근데 수동 변속기는 그럴 필요가 없죠. 해당 적절하게 맞는 단서에만 고정을 시켜놓으면 악셀에서 발을 뗀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따로 밟아줄 필요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수동 변속기에 저는 편한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불편한 점이 자동에 비해서 많기는 하지만 이
이 수동의 특징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리막 구간이고 악셀에서 완전히 발을 떼고 있습니다. 내리막이니까 한 뭐 4단 정도 지금 물려있는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이게 완전 중립차로 흘러가진 않지만 그래도 자연스럽게 탈륙 주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가속이 앞차 거리를 좀 좁혀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 뭐 한 단을 낮출 수도 있지만 지금 뭐 그 정도까지의 상황은 도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4단으로 주행을 하다가 제가 길을 지금 중립으로 뗀 상태고요. 먼저 이렇게 멈췄고, 자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옆차들 이렇게 보이고 저 앞쪽에 사거리에서 이제 신호가 바뀌게 됨에 따라서 차들이 움직일 거라면, 지금 움직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같이 옆차들을 보면서 브레이크에서 먼저 발을 떼고 출발 대기를 해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연 시간을 오히려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다고 해서 차가 바로 평지인 상황에서는 움직이진 않으니까,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그 특성을 이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합류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제 발을 뗀다고 해서 차가 움직이진 않으니까, 물론 이제 약간의 경사도나 뭐 요철에 의해서 차가 약간씩 움직일 수는 있으니까 항상 주의는 하셔야 되지만, 지금 브레이크에서 중립해서 발을 떼고 있는 상태에서, 자 여기서 갈까 말까의 상태, 그러니까 반클러치 그 다음에 악셀 이런 것들로 갈까 말까 상태를 계속 만들어 두는 거예요. 여기서 가다가 항상 멈출 수 있는 상태, 타이밍 보고 바로 들어가는 거죠. 자 아까 신호 대기를 하는 것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갈까 말까 상태 있죠. 반클러치 직전, 동력이 전달되기 직전, 그 다음에 악셀에 발을 가져가기 직전,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놓고 타이밍을 보면서 내가 바로 움직일 수 있게끔 이렇게 미리 예비 동작을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렇게 하면 뭐 거의 지연 시간이 없진 않지만 그 지연 시간만큼을 보상해주는 운전 방법으로 신호 대기고 출발할 때 어떤 좀 답답함, 다른 차들이 느끼게 되는 답답함을 좀 없애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주행 방식들이 일상에서도 언덕길에서 정차했다가 다시 주행을 할 때 많이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언덕길 주행을 할 때에도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바로 차가 밀리잖아요. 그래서 이 밀리는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놓고 출발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자, 지금처럼 갈까 말까 한 상태에서 약간 밀리기 시작하면은 악셀 조금 더 밟아주고 반클러치 놓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오르막이니까 엔진 브레이크가 더 많이 작동을 하겠죠, 관속 때문에. 그래서 좀 빨리 차가 움직이는 것 같다 하면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악셀에서 발을 풀어주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식의 원리를 신호 대기를 할 때나 아니면 아까처럼 합류하는 구간에서, 특히 합류하는 구간에서는 내가 타이밍 보고 끼어들기도 마찬가지죠. 이 적절한 타이밍에서 재빨리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런 타이밍에서 재빨리 못 움직여주면 오히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차들의 어떤 눈총을 받을 수도 있는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타이밍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끼어들거나 합류를 하시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 자, 그런 상황에서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자, 물론 처음에는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자, 안 된다고 자꾸 안 해버리는 버릇을 해버리면 이게 뭐 언제가 됐든지 간에 익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없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잘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시더라도 그런 방법들을 자꾸 시도를 해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쉽게 포기를 하려고 하시는 경향들을 많이들 가지고 계시거든요. 뭐 그거는 저도 어느 정도 있는 부분이긴 해요. 안 되는 부분을 계속 반복하는 건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피하고 싶어 하죠. 근데 그게 이제 잘 됐을 때 어떤 기쁨이나 보람, 만족감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런 한 번을 경험을 해보시면, 작은 결과라도 하나를 이뤄냈다라는 그 성취감을 한번 맛보고 나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긍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 그 잘 안 되는 부분을 잘 되게 만들기 위해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뭐 이런 방법들 같은 경우에도 뭐 제 경우에도 사실 수동운전이라는 걸 거의 독학으로 배운 거는 다름이 없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물론 이제 운전을 처음 배울 때는 뭐 제가 몇 알 1종 보통으로 땄으니까 처음 배울 때는 1단에서 반클러치, 뭐 2단에서 이 트럭 같은 경우에는 2단에서 이제 반클러치 놓고 차가 움직일 때는 악셀 서서히 밟아 나가면서 클러치를 떼주면 된다, 뭐 물론 이런 것들을 배우긴 했습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를 제가 면허를 딴 지가 거의 20년 되니까 20년 전에 배운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누구한테 운전을 배워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런 방법들, 디테일한 도로주행을 하다 보면 변속기의 특징이나 차의 특징에 따라서 좀 디테일하게 수정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배워볼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어떤 그런 제가 어떤 일들을 대하는 태도에 의해서 제가 스스로 발견을 한 거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많은 자료들을 뭐 인터넷을 통해서 참고를 해서 보기도 했고 했지만 이론과 실제는 또 적용이 항상 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 주행하는 도로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맞춰서 또 적용시켜보고 이게 이제 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하면 보완해보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금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 어떤 스타일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정립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운전을 하면서 느꼈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싶다. 제가 뭐 채널을 통해서도 몇 번 말씀드리고 싶긴 했지만 제가 채널을 통해서 가장 크게 많이 나누고 싶은 부분이, 그러니까 수동운전, 수동변속기의 매력이 분명히 큰데 어떤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현 시대에서는 불편한 것들을 굳이 사람들이 일부러 찾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시대적 상황들을 배려해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수동변속기의 매력이라는 건 아직 유효하다라는 부분들, 그런 즐거움들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이런 영상들을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본질적인 부분들을 나누고 싶기 때문에 제가 느끼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수동변속기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니까 당연히 보고 계시겠지만 이 또 관심을 가지는 것만으로 가까워지기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수동변속기를 운전을 하다가도 일상생활에서 이걸 접목시키기는 너무 힘들어, 불편해, 뭐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결국 이제 다시 자동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일종의 안타까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이탈자가 좀 덜할 수 있게 수동변속기를 좀 더 많은 분들이 그래도 매력을 이렇게 공감을 하시면서 지내실 수 있게, 운전을 또 하실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 작은 일조를 하는 게 그냥 저의 뭐 희망입니다. 거창한 거 아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찍는 영상들이 뭐 수동운전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혹은 이제 관심은 있는데 또 운전은 해봤는데 너무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도 촬영을 했고요. 자, 그러면 저는 또 이제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항상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최대한 아는 범위 내에서는 또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레인메이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